안녕하세요. 다육 힐링 라이프입니다. 저희 집 베란다. 베란다에서 예뻐지고 있는 모닝듀. 물한 장표. 모닝듀예요. 네, 어제 밤에 저면으로 물을 줬어요. 모닝듀 하고 마디바. 잘 다리 잡고 커가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얼마 전에 데려온 물안장표 마디바. 꼬다니 행복에서 데려왔어요. 며칠 전에. 데려온 지는 며칠 됐는데, 분갈이는 한참 있다 해줘가지고,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. 점점 자리 잡겠죠? 며칠 뒤에 물도 한번 주고, 모닝듀 마디바 모란장표. 이쪽으로 쭉쭉 가서 여기는 원종 패션. 와, 지금 6월인데도 이렇게 색깔이 이뻐요. 원종 패션. 화분하고 깔맞춤. 원종 에보니. 야, 색깔 좀 봐. 진짜 이쁘다. 와, 6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색깔이. 와, 아직은 아침, 저녁으로는, 한낮에는 더워도 아침, 저녁으로는 좀 기온차가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. 이렇게. 이 아이도 오렌지 에보니 같이 들어왔어요. 같은 시기에 이렇게 화분도 발이 달려서 통풍도 잘 되고. 오렌지 에보니 여기는 원종 패션. 원종 패션. 패션 금으로 돼 있네. 이렇게 이름표. 패션 금. 오렌지 에보니. 아이도 오렌지 에보니. 쭉쭉쭉 가서 이 아이는 밥그린. 밥그린. 와, 밥그린도 색깔 좀 보세요. 진짜 이쁘다, 색깔. 밥그린. 와, 색깔. 이렇게 호야도 이렇게 있어요. 야, 호야 속에 사랑초인지 같이 이렇게 또 크고 있어요. 네, 요 바구니에서 두 개. 요 아이들은 이제 새로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. 물을 주니까 이렇게. 호야의 특성은 좀 고급진 거죠. 고급지고 꽃도 피면 이쁘고. 이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꽃도 피어요, 호야는. 이렇게 해서 그냥 바구니에 넣고 키우려고요. 뭐 따로 뭐 심을 화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요 바구니 뭐마 같은 천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비닐로 감싸져 있어서 코팅이 돼 있어서 물을 줘도 새지가 않고 한동안 이제 물이 거기 고여 있으니까 더 마르지 않고 잘 크는 것 같아요, 호야가. 그래서
그래서 그냥 바구니에 넣고 키우려고 합니다. 참새 소리가 나니까 좀 싱그러운 것 같아요. 새소리. 참새가 아니고 까치 같은데? 까치네. 아, 그 옥상 끝에 앉아있네. 이 아이는 이제 립스틱. 진짜 오래됐어요. 묵었어. 이제 입장이 거의 몇개안 남았어. 하엽으로 다 떼어내고.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. 이제 블루 엘프. 이 아이도 묵었어요. 진짜 오래됐어요. 묵었어. 호야, 이쁘다.